개그맨 윤택이 신분을 속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. 개그맨 윤택의 본명은 임윤택으로 어릴 적 꿈은 개그맨이었지만 데뷔 전까진 잘 나가던 IT 사업가였다고 해요. 직원을 35명까지 두고 대기업에서 투자까지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때가 있었지만 벤처 사업 거품이 빠지며 빚이 7억까지 늘어나게 되고 순식간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으며 부모님 집까지 빚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는 여기서 죽을 바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죽자는 생각으로 어릴 적 꿈을 찾아 대학로로 갔고 2년의 피나는 노력 끝에 개그맨 공채 시험에 합격했지만 신용불량자였던 탓에 이름과 나이 신분을 모두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. 부단한 노력 끝에 데뷔 후 7년 만에 겨우 빚 청산을 하게 된 그는 빚을 다 갚았다고 연락 왔을 때보다 신용이 회복되었다고 문자가 왔을 때 그제서야 다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기분이 들어 가장 기뻤다고 밝혔어요. 10년 넘게 MBN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활약하고 있는 임윤택. 본인도 이런 아픔이 있었던 탓에 자연인들의 사연에 더 잘 공감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?